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씻어주며 사랑하라 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광복과 또 기쁨,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연휴를 더 만들어가면서 즐기고 행복해지고 싶지만 우리 속에는 왠지 찝찝함이 가득합니다.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늘 대치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이지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 광복, 빛을 누리는 행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온통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심리적 소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DNA 가운데 유전 정보에 의해서 아주 때가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서 인간이 자동적으로는 시점에 가면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게 기존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임상 실험과 조사에 의해서 보니까 극심한 그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사회심리적 소인증을 앓게 되는데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상황을 해석하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삶을 이제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회심리적 소인증을 앓고 있는 극단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피게 되면은 자아인식의 변화가 오게 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의식이 딱 깨우쳐지는 순간에요. 놀랍게도 이 성장 호르몬이 막 봇물처럼 터져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금세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밝혀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동물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미약한 뭐 병아리건 뭐 새건 또 짐승들이건 이렇게 태어나서 보면요 불과 몇 시간 안에 펄쩍펄쩍 뛰어다니고요 잘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오랜 세월을 극진한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사랑구실 못하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해받으면서 용서받으면서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해야지요. 얼마나 인간들이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지 얼마나 힘든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힘겨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예를 들면 일본의 유명한 근대 소설가였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삶에 대한 집착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이기주의를 잘 묘사하고요.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의 뭐 대표적인 소설이 라쇼명, 이런 거, 지옥변, 또 방황하는 유대인 이런 작품인데 이분이 35살에 음독 자살을 했어요. 세계관이, 인간관이 어두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주의를 떠난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이기주의를 떠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인간이 산다는 일처럼 괴로운 일이 없게 되었다. 내 주위가 다 더럽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고 산다는 게 힘들다는 거죠. T.S. 엘리어트가 그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관계란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존재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와의 관계.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표현이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했습니다. 구역질 나는 나와 유황불 냄새 나는 너가 곧 나와 너다. 인간을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인간의 죄성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불신자이지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투성이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 이 말은 가식이 없는 진실된 말입니다. 정말 살아간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에요. 유황불 냄새가 나는 지옥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이 끊임없는 죄인과 죄인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인데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모르고요. 어떻게 치유돼야 될지 모르는 것. 상처투성이의 인간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살려면요, 어떻게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상처 받은 상태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냐 문제이지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상처 딛고 서다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어떻게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놀랍게 생애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당신이 곧 돌아가실 줄을 알고 제자들에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고 계시죠. 그 의식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이 세족식 속에는 너무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식을 지정해 놓으시고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죠. 이 세족식과 성례식입니다. 성찬식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부터 세족식은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찬식만 거행이 됩니다. 그 왜 그럴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족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이 교만함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엄청난 의식이 세족식이거든요. 특히 교회들에서 이 성직자들의 교권의식들, 이 권위의식, 이 하이어라키가 아주 철저한 그런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이 세족식을 행한다는 것은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세족식이 금세 없어져 버리죠. 근데 그것을 모든 성도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권위의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세족식은요, 더 근본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인간이요, 피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병들었다는 증거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 세족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죄사함의 상징인 발 씻음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 세족식은 섬김의 상징을 뛰어넘어서 죄사함의 상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발 씻어주는 것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기뻐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씻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너무 과하신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발 안 씻어주면
너 나랑 상관없다. 이 말이요,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인가요? 3년을 그렇게 동고동락했잖아요. 아, 그리고 수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의 발을 안 씻어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신가요? 평생 발 몇 번 씻어줬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씻은 적 있어요? 서로의 발을? 발 안 씻어줘도요, 서로 상관 있게 잘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너 발을 안 씻어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섬기는 문제라면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발 씻어주는 것은 단순히 봉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요? 10절과 12절을 보면 발 씻는 것이 뭐를 상징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 발이 더럽다, 발 씻는다라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먼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팔 정도로 심각한 죄를 더럽다 그런 거죠. 자기를 팔 자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물리적으로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는 것은 더러운 먼지를 털어주는 씻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를 씻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어찌 알았겠어요? 지금 발 씻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지금 죄를 씻는 문제, 너의 죄를 내가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걸 어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알 수가 없지,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고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베드로가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고 나중에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튜어트와 함께 대표적인 복음주의 강해 설교가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성탄절에 주소도 또 성명도 우체국 소인도 찍히지 않는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흰 종이에 깨끗한 글씨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인기 연예인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러 오신 것이지 우리의 발에 먼지를 씻어주는 정도의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려고. 속죄의 제물,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희생의 제물로 오신 거죠. 만약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죄의 씻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요, 주님과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사함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 씻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제목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라는 것은 내가 죄 씻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됩니다. 할버트 버트필드라는 분이 미래 인생에 직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굳게 관계를 맺어라.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져라. 여러분,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과 굳은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도요, 한 가지만 예외되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추억과 그 모든 사랑의 관계,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만약에 내가 네 발 씻어주는 이것에서 네가 거부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발이 씻김을 받는 이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수제자, 장로, 목사, 권사, 별 직함을 당하자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많은 봉사생활, 또 교회 헌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만약에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이 문제와 연결이 안 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2000년 전이나 시간이 떨어져 있고 그 지구 끝과 끝인 이런 거리감이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베드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음의 관계, 다시 말해서 주님께 죄사함 받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태어나기 전부터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런데 나는 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사함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성자라 스승이라 굉장한 말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러 왔는데 그거 부인하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예수님 그거 하러 오셨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왜 왔는가를 이야기할 때 친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왔는데 그 섬김의 초점이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 하다.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자신이 씻음 받아야 되는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안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 죄를 씻는 존재로 네가 허용 안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중에 앉아있는 분들이 교회 왔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온전하게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별 직분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밖에는 내 죄를 씻을 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성인 군자로, 윤리의 선생님으로, 내 삶의 모델로, 리더십의 대가로, 훌륭한 경영자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든 칭송들 다 거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사함의 제물로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때도요,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짐승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오신 것을 인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 설정은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셨어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뼈저리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자기 발 씻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다른 차원에서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그리고 또는 인생의 모델로서 멘티와 멘토의 관계, 또는 도덕과 윤리의 선생, 학생으로, 또는 성공적인 리더십 전문가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뭐 의사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지만, 왜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구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가? 그 전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나 멘티와 멘토의 관계에서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도 얼마든지 관계할 수 있거든요. 내 자존심 안 상하고 내 죄를 폭로 안 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구주라고 생각할 경우는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고 자기의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발을 내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이 말의 전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의 바른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품이 있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자기 의의가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 내 발은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제 발은 제가 씻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착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경건하고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고상한 예의범절 속에, 형식 속에, 격식 속에 자기 의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만큼 더럽지도 않고 내가 씻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또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만큼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죄에서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소망은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필요한 죄인으로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내 연약함이 점점 더 폭로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날로날로 새롭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며 겸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나는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아마 오시면서 여러 가지 교회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왠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난주에도 휴가 가느라고 빠졌는데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면서 뭔가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지,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라는 착한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야 돼, 개혁을 해야 돼, 조동진 목사가 너 헛소리 하나 보자, 그 교만함을 꺾어야 돼, 그런 사명감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주일 예배에 오는 목적은요, 내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오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다시 붙들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점점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십자가가 멀리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붙들고 싶어지고 더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 더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존 찰스 라일이라는 청교도 영성으로 뛰어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영국 교회 내 교리적인 혼탁함을 오직 성경으로, 성령으로 개혁했던 아주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영국 교회 내 의식주의자들의 견해에 맞서서 이 거듭남은 교회 등록하거나 세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죄를 통절하게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그건 거듭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던 분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도 이 제이시 라엘에 대해서 그런 스펄전과 더불어서 쌍두마차를 이끌며 영국과 세계 복음을 전파한 청교도 목사로서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 합당하다라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 기껏해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굴욕의 원인이자 매 순간 자비와 은혜에 빚진 궁핍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더 많은 빛을 볼수록, 빛을 볼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깊이 할수록 나는 씻음 받아야 될 죄가 많은 존재인 것, 그래서 주님이 내 발 안 씻어주면 저는 희망이 없으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할수록 더 많이 씻음 받아야 되는 죄인인 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깊이 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고 계십니까?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죄의 씻음 받아야 되는 존재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서로 죄를 씻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족식의 결론을 예수님은 놀랍게 이야기하시는데 12절부터 15절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섬김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죄 사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곧 죽을 줄 아시고 마지막 유언적인 최종적인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규례로 세족식을 행한 거죠. 이 세족식이 진행된 그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세족식이었고요. 언제 했느냐? 유월절 전에. 유월절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사망을 면하게 하는, 그 죄사함에 피를 흘리게 하는 제사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적으로 하신 행위와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우리도 서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니까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마땅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 씻는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먼지의 티끌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발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거거든요. 죄를 지을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사함의 놀라운 의식을 서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씻어줘라, 이런 말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겨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놀라운 자격을 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최종적인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죄사함 받는 데만 치중을 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모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네가 죄사함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유대인들의 신학 속에서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라갖고 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러분, 유대인의 신학 속에서 죄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나 인간의 죄를 사하지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이양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 죄사함의 권능이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라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정죄하면 정죄당하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신부, 사제만이 죄사함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의 구절에서.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이 권능을 줬으니까, 죄사함의 권능을 줬으니까 반드시 교회 가서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베드로의 후계자인 신부에게 있다고, 교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 고백한 다음에 바로 잘못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이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권세가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베드로에게만 준 거예요? 아니면 너희에게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네, 그래요. 성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는 죄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면서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 이게 뭐냐?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파리로 광복절 특사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얼마나 이날만 기다렸겠어요? 매년마다 특사 명단에 내가 들어가나 안 되나 아마 재벌들 중에 죄지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면, 대통령의 사면권이 딱 주어지는 순간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대통령처럼 죄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이 진리를 깨닫고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피차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4장 32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은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속에서 현실화 된다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면서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죄사함에 대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병이 나고요.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잔혹한 전쟁도요. 민족 간의 감정과 용서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참혹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그 소설가, 시인들,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정말 세상은 살 수 없는 더러운 세계가 됩니다. 씻어주지 않으면, 서로 씻어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또 자식과 부모 관계도, 친구 관계도, 사랑하는 애인에게도, 교우 관계도요. 정말 서로 씻어주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정말 상처투성이에요. 더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격으로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에 우리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노엽게 하고 누군가의 죄를 짓고 또는 상처를 받고 그러면요 그 화목한 것 자체가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처럼 어렵다. 엄청난 전쟁을 하는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성 문빗장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용서이고 화목이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스승이 종이요 제자인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해버렸어요.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돕던 소년이 실수로 이 성찬용 포도주 잔을 그냥 떨어뜨렸어요. 이때 그걸 본 신부가 화가 나서 그냥 급한 성격에 그냥 애를 그냥 따귀를 때리면서 나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는 애가요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극악한 공산주의자가 되죠.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일이 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부님은 그 아이를 놀랄까봐 불쌍히 여겨서 끌어안으면서 너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축복해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홀턴 쉰 대주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실수도 있고요,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고요, 용서 못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까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들은요 다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극복이 안 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자신의 실수마저도 또 상처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은 다르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은 소문 같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또는 내가 보고 내가 당한 것 때문에도 더욱더 열을 내서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이 참소하는 일이거든요. 정죄하는 것이 마귀의 일.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식들은 내내 하는 일이 눈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입만 벌리면 남 흉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상처투성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은 사람들, 그들은 놀라운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거예요. 네가 너의 죄를 사하든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세상의 희망은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세상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합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합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상처투성이로 서로 정죄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희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을 씻어주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면요 세상은 치유될 길이 없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여러분 안 해도 다 잘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특별한 사명,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복을 빌기 위해서 왔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선포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용서를 선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요, 그래야 서로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서로 실수 안 하고 잘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뜻깊은 관계는 언제 형성이 되냐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깨끗이 용서하고 축복하면요 그 사람과 나는요 절대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역설적인 기적이고 축복이고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네가 나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거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고 돌아올 거고 너는 영원히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미 있는 관계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데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용서할 때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돼요. 더럽고 냄새나는 유황불 같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민족이 필요한 게 뭘까요? 남북으로, 동서로, 빈부로, 이념으로, 정당으로, 상처투성인 이 세상에 서로 발을 씻어주고 용서할 때 서로 가장 의미 있는 존재들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를 씻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가족 끌어안고 고백하세요.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 중요한 의식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주님이 씻지 않으면 씻음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잊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죄 전에 올 때마다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보혈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동안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발을 내밀고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상관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에게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용서하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제 죄를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받은 은혜대로 사랑함으로 저는 상관 있는 존재들이 다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시대를 회복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미움과 원망과 증오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받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하며 상처투성인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상처 많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